안녕? 나랑 의논할 일이라도? 그럼 편안해서 차분히 사색이 잠기기 좋아. 마치 군옥가게에서 지내는 듯한 기분인걸? 아, 오해하지 마. 장소의 좋고 나쁨은 크기로만 평가해선 안 돼. 이곳에 들인 너의 노력을 보니 군옥각을 지을 때의 내 모습이 떠오르네. 여긴 너의 군옥각인 셈이지. 안녕? 나랑 의논할 일이라. 수다? 나와 함께 상업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는 거야? 재밌네. 거물 상인들은 내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데 넌 나와 함께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넌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거 알아? 다들 나한테 비싼 선물하는 거. 하지만 모두 나한테서 상업계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랑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수억 모라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만큼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자. 네가 말한 가벼운 주제가 뭐든 상관없어. 안녕? 나랑 의논할 일이라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 있어. 다음에 큰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네가 같이 가줘. 그게 아니라 큰일을 결정하는데 너도 참여하라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는 없을 테니까. 네가 여정 중에 얻은 지식과 결단력이라면 결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난 널 믿어. 아, 참. 결정하고 나면 벽에 있는 차를 좀 없애줘. 상업계를 뒤흔드는 흩날리는 눈을 뿌리는 일은 이제 너에게 맡길게. 안녕? 나랑 의논할 일이라. 그래, 잘 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도록 해.